오전 출동. 거리 지금 폭력성 있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여기 사람 못 오게 해주세요. 사람 못 오게. 무더운 여름, 우리는 경북에 위치한 영주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여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 저희는 근무 투입되기 전에 벌집 보호복을 차에 특정해서 주간에 있을 벌집 대거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벌집 대거 장비를 관리하고 계시면 벌집이 저희 신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격 말벌 채취기를 이용해서 이제 상층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확장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높이 있는 벌집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말벌 채취용 스프레이입니다. 보통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프레이보다 30% 정도 강력해서 말벌 채취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벌 잡는 봉투인데요. 말벌들이 안에서 탈출을 하려고 해도 탄탄한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말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저희가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출동 나가시나요? 나무 속에 지금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에 있습니다. 긴장되는 첫 출동입니다. 사람이 높습니까? 맞아. 맞습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는 한 주먹만하고 3개 정도 있죠. 우리 하나 딱 잡아주고 하나는 이제 30번.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제거해야 할 벌집들입니다. 벌집 제거는 최소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복 착용은 필수. 혹시나 벌들이 들어올 틈은 없는지 서로 꼼꼼히 확인해줘야 합니다. 양손 가득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예예예. 바로. 예예. 바깥으로 돌게요. 여기 사람 좀 통제해 주세요. 사람 못 오게. 네, 좋습니다. 시작. 벌집을 향해 집중 공격. 두 번째 벌집도 손쉽게 제거합니다. 작은 벌집도 놓치지 않습니다. 보신 거 하셨어요? 아, 장애자 편의시설 내려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노인분들이 돌이 쌓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영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영주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로 지금 보시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고 가는 통로 중에 옆에 가로수에 이제 벌집이 있어서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출동이 바로 다음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벌집 신고권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출동 시정을 받고 상의실에서 벌집 예약건제도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벌집 제거 출동 나가야 됩니다.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하는 김기삼 소방사. 네, 저희 문수 소형 펌프차 문수면 접종리 660 예약 기령권 기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연이은 출동. 힘들지만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합니다. 일단 위치가 일단 볼게요. 위치가. 신고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벌집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 어디 쏘이셨어요?
그냥 여기에요. 목피에요. 일단은 저희가 벌집을 제가 할 테니까 네. 지금 사모님하고 잠시 네. 저희가 뭐 하면은 벌이 지금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네. 위험하거든요. 창고에 약 1.5m 정도 지붕 밑에 지금 쌍사벌이 벌집 1개소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은 제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벌집 제거하러 왔습니다. 말벌 퇴치기로 쏘고 네. 내가 이거 벌집 제거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원들은 벌들이 알아차릴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수정했습니다. 회장님, 그 저희 벌집 제거했는데 네. 벌 나갔던 벌들 기소본능 때문에 한 두세 시간 동안은 벌들이 여기 머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벌집도 제거했고 네. 벌집이 있던 자리에 약을 또 많이 쳐놔가지고 네. 벌들이 이제 산으로 흩어질 겁니다. 네, 두세 시간 동안만 조심해 주세요. 이제야 미소 짓는 신고자. 네. 고맙다는 인사에 대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출동 후 2시간 만에 소방서로 복귀합니다. 저 두 분이서만 출동 나가시나요? 저희가 지금 컴플렉스 대원, 생활안전대원으로서 소형펌프 차량은 저희 두 명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수건강검진 시에 말벌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저희 김기성 대원하고 저하고는 말벌 알레르기 수치가 1단계로 낮음으로써 저희 생활안전대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벌집 제거 출동을 나갑니다. 출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벌폭에 지금 땀도 많이 묻었고 또 모래 같은 것도 많이 묻었기 때문에 벌폭을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입는 말벌 보호복. 때로는 방화복보다 더 덥고 답답합니다. 출동 후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은 이들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저희 생활안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벌집 제거 출동 경우 벌 보호복을 착용해야지 벌 공격으로부터 저희 이제 신체도 보호하고 안전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벌들이 여기 앉아서 저희를 쏘지 못하게 꼭 비닐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 벌침 공격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생활안전 출동을 다녀와서 이제 현장 안전 판단 기록 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전자 문서로 등록을 해놔야 돼서 지금 결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출동을 갔다 와서 하루에 몇 건이 있든 하루에 이제 한 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 또 현장 장소, 또 현장에서 했던 저희 조치들을 팀원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선임분들의 노하우도 받으면서 다음에 있을 저희 출동을 대비해서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출동인가요? 지금 원룸 3층에 비가림에 말벌집이 있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위협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빨리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벌집 제거 출동을 나가는 이유는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벌집 또는 벌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엄청 말벌 퇴치기를 하고 또 쏘고 벌집 제거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신고자가 과일을 줍니다. 이거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또 괜히 또 이런 거 주신다고 또 드리려고 했겠네. 아까도 하나 드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다음 출동지로 향합니다. 수고하셨죠? 머리 여기 내리는데 옆에 있는데 또 머리 끝나고 가야죠. 위치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요. 위치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어떤 벌이길래 이렇게 테이프를 감싸고 있나요? 나무 속 또는 땅 속에 있는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구멍들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호복에 생기는 작은 구멍들 이제 테이프로 완전히 막아주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 집은 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벌이 없었어요? 네, 나무 안에 벌집이 형성되었을 거라 예측은 했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에 벌집을 제거한 상태라서 아직 벌집은 아직 뭐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벌집 제거하고 기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벌집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며칠 지나면은 벌집이 또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집은 없다면 네, 다행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건 안 찍어도 돼요. 한 개씩 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제 또 말벌집 제거하셨다고. 그 3일 전에 말벌집을 제거했는데 지금 또 집을 나갔던 벌들이 돌았는지 지금 또 벌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119로 신고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한테 쏘이면은 이게 알러지가 심해서 구급차에도 진료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다음부터 벌집을 보면은 119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119 구급대에서는 어떤 처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벌 쏘인 환자의 응급처치로는 에피네프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근육주사 에피펜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에피펜을 투여할 수 있으니 벌 쏘인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각 제작진에게 큰 말벌집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어떤 출동 때문에 오신 겁니까? 지금 말벌 제거 출동으로 현장 와 있습니다. 아까 확인해봤는데 농구방만한 크기로 이제 말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벌집입니다. 2m 정도 내려가야 하는 상황. 김재준 대원이 미리 준비한 휴지로 침착하게 말벌집 입구를 막습니다. 비닐로 통째로 포획. 대기하고 있던 최현찬 대원은 화난 말벌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합니다. 말벌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비닐을 덮어 씌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벌집과 벌을 제거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보호복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보호복을 벗는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은 한여름의 에어컨보다 더 상쾌합니다. 나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더우시죠? 네, 안 덥습니다. 이번에 말벌집 되게 컸는데 네. 제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장소가 내려가기나 이렇게 계단이나 없어서 되게 힘든 곳이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많이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벌집 어떠셨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거랑은 달리 꽤 커서 좀 위험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선임이신 다른 반장님을 믿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채집하신 벌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여기에는 딱히 메모를 할 데가 없어서 이제 기사하는 길에 이제 메모를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문수센터는 오늘의 마지막 출동에 나섰습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에 벌집은 어떻게 제거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벌집 있는 위치는 국민주택의 4층 건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약을 치면 벌들이 많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분출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슴 졸이는 순간입니다. 김기삼 대원은 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천천히 벌집을 봉투로 감쌉니다. 당황한 벌들이 달려들어 보지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대원이 스프레이로 공격을 차단합니다. 이제 제가 챙겨가서 사람 없는 곳에 안전하게 매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날씨에 보호복을 입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벌들의 개체수가 늘고 독성, 공격성 또한 많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벌초, 성묘, 나들이 개개 야외 활동 증가로 벌소인 사고 또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벌에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주시고 얼음 주머니 등을 활용해서 차갑게 침질해 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향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격한 행동들은 벌들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소방관은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